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4주째로 접어들며 장기화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지역 대학병원 의료원과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요 특단 대책은 개원이 집단 휴진 시 4개 의료원과 보건소 진료 시간 단계별 연장, 종합병원 가용병상 최대 확보, 응급환자 신속 이송 등입니다. 도는 응급의료기관 16개소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며 소방과 협력해 응급환자 진료 가능 정보 제공과 이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